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릴레이 토론의 그 첫 번째 순서인 금융 취약계층 현황 및 정책 개선 과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을 위해서 전국의 다양한 금융복지 현장의 종사분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처럼 값진 시간을 내어 토론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신취약 집단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뭐 자립준비 청년이라든가 가족돌봄 청년 등 이들에 대한 뭐 소득, 주거, 뭐 고용 이런 분야의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관심도 높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돼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그 이 세부 탕감 조정을 통해서 이 리스크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새출발 기금이 바로 이런 유형이죠. 이분들이 사실은 그 대출 금액을 다 본인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대출을 받아서 이때부터 사회와 단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급여압류가 돼버리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센터가 코로나 이후에 진짜 오랜만에 토론회를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 경제생활도 영위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금융 그 자체적으로 이것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좀 없어진 거 아니냐. 채무자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융 기본적인 금융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어떠한 보람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같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